해보세요. 진짜 알만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진짜 알만한 유튜브에서 리바이스는 왜 패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까요? 왜 가죽 패치가 여기 통과를 못할까요? 자, 그리고 리는 왜, 자, 왔다 갔다 스르르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리바이스는 왜 통과를 못할까요? 자, 오늘 그거에 관해서 토크 어바웃 해보겠습니다. 자, 리바이스가 1873년에 리벳을 달고 데님을 출시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초창기 때 수많은 회사들, 라이벌 회사들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구력에서 이미 리바이스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 경쟁 회사들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의 원조라 내세울 수 있는 그 초창기 데님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갑질이 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때 당시에는 벨트가 없었죠? 다 서스펜더를 찼죠, 그때 당시에는. 뭔 말인지 알죠? 서스펜더를 찼기 때문에 이 벨트 고리는 22년도에 뭐 생겨났다고 하지만은 이 패치로서는 1886년에 말두 마리가 잡아당기고 리바이스가 튼튼한다는 걸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호스 패치가 이렇게 나왔죠. 그 전에는 자, 설명문 형식으로 아이보리의 가죽에 뭔 말인지 알죠? 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패치가. 그 당시로서는 뭐 리벳, 파텐디드 리벳 뭐 자기들이 최고다 뭐 에브리 가먼트 퀄리티 항상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붙박이식으로 간판식으로 이렇게 딱 붙여놨던 겁니다. 뭐 벨트를 뭐 통과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전통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잘 변화하려고 안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은 리가 1889년 후발주자입니다. 분명 후발주자 맞죠? 식품회사로부터 시작해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얘네가 좀더 빨랐어요. 뭐가 빨랐냐? 벨트고리를 먼저 달았습니다. 리바이스에서는 공식적으로 22년이라고 하지만은 리가 먼저 벨트고리를 시도했습니다. 리바이스는 37년도 돼서야 이거를 없앴어요. 자, 리에서는 이미 37년도에도 서스펜더 버튼 없앴습니다. 이미 없앴어요. 자, 구태의연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변하려고 안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페이티 스티치 없애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니, 실밥 스티치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얘네들은 페인팅까지 하면서 결국엔 이거 끝까지 고수했어요. 뭐 말인지 알죠? 자, 리는 빠르게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리바이스처럼 고리타분하지가 않고, 벨트고리도 리바이스보다 먼저 시작했죠. 자, 그리고, 세이비지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50의 기준으로 삼자면 85년도, 86년도, 1985년도, 6년도에, 사라졌죠. 이미 뭐 60년대 후반대부터 뭐 활동을 시작했긴 했어요. 그러나 리는 이게 410의 뭐47 모델 뭐 그건데 자 여기 보자면은 세이비지가 아닌 반세이비지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미 활봉을 하고 있었어요. 40년대에도 리는 자 리가 활봉도 빨리 시작했죠.
얘네들 레드라인 끝까지 오랫동안 지켰죠. 80년대까지. 서스펜더 2차 대전 아니 37년 이전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빠르게 얘네가 좀 더 빨랐어요. 리가. 자. 뭐 리청바지는 뭐 카우보이 이미지가 강합니다. 뭐 리청바지 작업복 이미지로는 주로 카펜더나 오버롤 그쪽에서 작업복 이미지가 강하고 뭐랄까 리바이스는 37년까지 웨이스트 오버롤을 했다가 이제 대전이 지나고 47부터 뭐 이제 진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뭐랄까 이때까지는 웨이스트 오버롤이었죠. 리는 이 30년대 이게 그 30년대 기준인데 리에서는 뭐 카우보이 이미 카우보이 바지가 카우보이 버튼플라이에 버튼에 여기 카우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미 노선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도 미국을 대표하는 청바지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리가 뭐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고 리바이스도 많이 느낌이 달라졌죠. 지금의 리바이스 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리바이스 사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좀 매출이 더 올랐어요. 이렇게 전통 정신 이렇게 고집하다가 고리타분하게 막 고집하다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90년대 이제 중후반 막 힙합 유행할 때 막 게스 청바지, 케빈 클라인 청바지 나올 때 리바이스 망할 뻔했었습니다. 직원 50명 해고하고 아니 5만 명 해고하고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외국 회사로 넘어갈 뻔했는데 엔지니어드로 살아남았잖아요. 그 엔지니어드가 뭐 너무 얘기가 너무 딴 데로 흘러갔는데 그렇게 변화를 주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리바이스 사장도 이제 엔지니어드 인기 또 시들어지고 또 인기 다시 또 시들어지고 90년대 후반에 망할 때쯤에 계속 그러다가 엔지니어드가 잠깐 살렸다가 좀 이제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어가다가 최근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사장이 바뀌고 나서 조금 리바이스가 변하더라고요. 그 저의 뭐 구독자이자 이웃분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 요즘 ABC는 뭐 ABC가 이미 ABC뮤에 포기한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ABC는 잘안 보고 있어요. 뭐, 8350에, 뭐, 86501. 뭐, 오리지널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진짜 ABC임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참, 그 말씀 참 공감하고. 그리고, 매니아틱한 부분은 좀 많이 약해졌고, 리바이스가 어떤 면으로 변했냐면은, 현행 바지들이 스판기가 많아지고 레깅스처럼 막 쫄쫄이 막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핏을 중시적이고 현대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핏을 중시하고 신축성, 뭐 스판기 늘어난다. 근데 저뭐 빈티지 매니아들은 뭐 스판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무슨 고무줄 입는 것 같고 무슨 레깅스 쫄쫄이 입는 것 같고 저희 빈티지 매니아들은 워크핏이나 뭐 코튼을 원하잖아요. 뭐 폴리우레탄 이거 섞인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매출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트렌디가 이렇게 바뀌니까 매출이 더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근데 매니아로서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글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 ABC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 게더 좋았어요, 오히려. 5는 디테일적으로 너무 엉터리였고, 그 삼국지 시대 때, 일본 리바이스, 미국 리바이스, 유럽 리바이스, 이렇게 셋이서 경쟁할 때,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그때 당시에 나왔던 히스라는 바지고요, 33501. 자, 리바이스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리 패치는 어째서 벨트를 통과하냐? 그리고 리바이스는 왜 벨트를 통과 못하냐? 어차피 이건 간판용이었었어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토크 어바웃을 했습니다. 자, 많이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미있든 없든 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 하면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